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내일 장의 투자 전략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서 그냥 만개 맞추려고 지수만 움직이는 그런 인위적인 장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기에는 또 전체 글로벌 시장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어차피 그 경제 세계는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당장 내일 아침에 알파벳,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 다음 날 애플, 아마존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들이 쭉 있죠. 아, 테슬라까지. 그러기 전에 조금 IT는 부진해요 지금. 주가가. 일단은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시적으로 회원 수가 급증을 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게 좀 주춤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그걸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애들이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재개 되면 뭐가 좋냐? 여행. 근데 따져놓고 보면 보잉 CEO가 얘기할 정도로 2, 3년 정도 정상화에는 시청자분들도 간감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가 가시겠냐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그 분석들을 보면 항공도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 해외 여행을 주로 하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뭐 국내 여행, 미국에서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도 보면 국내용 그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자체 내에서만 움직이는 그 라이언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데가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 지금은 무서워. 비행기 타더라도 그냥 괜찮아. 근데 비행기도 안 탈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자동차를 탈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가을 때쯤 또 유행한다라는 네, 뭐 이상한 네.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길드사이언스 렘데시베르 실적 그 뭐냐 임상 결과가 뭐 이번 주에 중증 환자 관련된 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건 초기 그 임상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5월 말에 이제 나오는데 뭐 일부 뉴스에서는 뭐 그 신장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네, 상당히 많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재개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크죠. 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보면 채권, 외환은 그냥 보합해서 관망, 그다음에 상품은 아예 망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아예 이제 시장에서 그냥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은 뭐 돈의 힘으로 해서 일부 이제 자금들이 쭉 유입되면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은 거지 다른 것들은 다들 위험해요. 거기다가 회사채 시장이나 그 회사채 시장을 비롯해서 채권시장을 비롯 채권시장에서도 일부 신용 쪽에 관련된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승은 여론화에만 되겠지만 저는 보통 이런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예전에도 코로나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부담스럽다 했지만 밸류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네,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사상 최고치 네. 경신하면서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급격하게 위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은 대응의 영역. 대신에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펀드멘털 자체, 아니,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은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헷지 또는 그 단기적인 매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좀 이제 중기적으로 뭐 2분기, 3분기 정도, 하반기 정도까지 본다라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라면 가장 주목받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기업들 중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강소기업들. 네. 강한 이제 뭐 소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뭐 쪽에 경쟁력, 전 세계 1위 기술력 가지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기업들 같은 경우가 덜 빠지고 가장 나중에도 어차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부정적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것들, 강소기업들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당분간 뭐 지수가 조정을 본다 하더라도, 이런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어떤 종목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회사 이제 리서치에 이제 성장기업팀. 아니면 그 우리 천역회에서 매번 나오잖아요. 성장기업 팀 나와가지고 네. 매일 나오죠. 네, 스몰캡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해주시죠. 네, 그런 것들을 자습 읽어보시면 아니면은 여기 천역회를 통해서 계속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네. 종목도 좋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좋고 튼튼한 나무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예, 좀 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이제는 다 무조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는요. 코스피는 1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1934선. 양호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오늘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좀 보였고요. 644.93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팀장님? 네. 마무리실까요? 해외 그 미국 시간의 선물이나 유럽 선물들이 다 하락전환해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S&P 선물이 마이너스고 나스닥도 지금 밑으로 좀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고 커머디티 쪽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예, WTI도 $11대 브렌트 오일이 $2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22 뭐 관시 제가 보는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좀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긴 변동성이 여전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갑자기 보셔가지고 예, 선물 시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 해외 쪽은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상영 팀장과 최재원 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